다음은 세 번째 발표팀입니다. AS 사이언스입니다. 양우정, 박지연, 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발화현미의 효능에 대해서 발표할 팀 AS 사이언스입니다. 먼저 홈쇼핑 광고 하나를 보시는 걸로 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AS 홈쇼핑이 야심차게 준비한 상품 바로 발화현미입니다. 어머! 꼬들꼬들 씹히는 맛만일 뿐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가바라는 물질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춰주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저희 AS 발화현미 오늘 딱 하루 초특가로 모십니다. 080-1234-5678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쌀밥 대신 발화현미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시나요? 아, 역시 더 쇼호스트분의 출중한 미모가 또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켜줬나 보네요. 아, 농담입니다. 주부들이 저 080 전화번호를 누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모델의 미모가 아닙니다. 발화현미는 고혈압과 다이어트에 좋다. 그것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연구 논문이 그 효과를 입증한다고 어필을 하죠. 때문에 이 홈쇼핑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니, 꽤 설득력까지 있어 보이죠. 왜?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홈쇼핑에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는 발화현미의 효능에 대해 발표할 팀 AS Science가 아니라 과학의 기만, 즉 상품 광고에 쓰인 과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에 대해 발표할 팀 과학을 AS한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이 과학이라는 학문은 꽤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이 상품 광고에 쓰이게 된다면 그 신뢰성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제 눈에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조금 보이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과학이라는 이름을 빌려오기만 하면 상품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곧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되죠. 문제는 이런 과학을 맹신하는 소비자 경향을 악용하는 몇몇 광고에서 발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그 사례들을 유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기만. 그 첫 번째 유형입니다. 먼저 발화현미 홈쇼핑에 나온 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고혈압이 있는 쥐에게 발화현미를 먹인 결과 혈압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인데요. 이 자료는 2006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린 매우 과학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료가 상품 홍보에 사용될 때 발생합니다. 실험에 사용된 쥐는 일주일 동안 발화현미, 단 한 가지 식품만 다량으로 먹도록 설계됐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설마 이런 일이 가능하다 해도 섭취한 가바의 총량은 이미 체내에 존재하고 있는 양에 비해 극히 적습니다. 즉,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상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이름을 빌려오는 그러한 과학의 기만, 타입 1입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담배산업연구위원회. 이 연구단체는 담배와 건강연구보고서라는 학술지를 발행했는데요. 지금 그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3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폐암에 걸리는 것이죠. 남성분들 혹시 고혈압 걱정되시나요? 담배를 피세요. 담배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요즘 여성분들 운동 많이 하시는데 혹시 귀찮으시죠?
담배를 피세요. 니코틴은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막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이 연구를 진행한 담배 산업연구위원회는 당대 최대의 담배 회사들이 자금을 대서 만든 그러한 연구단체입니다. 담배라는 자사의 제품의 위해성을 감추어야 했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이 웃으시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내보낸 것이죠.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대중에게 소개되어 담배의 안정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신력 있는 이름만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과학의 기만, 타입 2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이옥스라는 약을 아십니까? 이 약은 아스피린이 가지고 있던 위장 부작용을 없앤 새로운 진통제인데요. 하지만 자사의 실험 결과 심장 부작용이, 심장 발작의 부작용이 무려 4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제약회사는 이 사실을 은폐하고 4년간 약을 판매한 끝에 14만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심장 발작의 주 원인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상품 홍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보만 취사 선택하고 더 나아가 상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도 이를 은폐시켜버리는 그러한 과학의 기만, 타입 3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유형에 걸쳐서 상품 홍보에 사용된 과학이 소비자들을 어떻게 기만하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개인, 기업, 국가라는 세 주체 중 어느 하나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세 주체가 동시에 협력해야 할 때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세 주체 상호작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과 국가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기업이 상품 자료에 사용, 상품 광고에 사용한 자료를 국가에 제출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피드백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는 상품 광고에 이용된 자료가 상품 광고와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기준안을 세워 그에 따른 신뢰도 등급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설치될 수 있거나 의무화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예방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높은 신뢰도 등급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노력은 개인이 상품 광고에 이용된 자료를 직접 분석하여 그에 따른 오류를 국가와 기업에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다수의 소비자들은 과학적 데이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뿐더러 연구 논문들을 어려워해 분석하기보단 맹신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와 고객과 올바른 소통을 해야 하는 기업은 지금부터 설명할 상호작용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는 개인에게 공익 광고를 통해 과학을 맹신하려는 소비자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가 주축이 되어 기본과학, 마케팅, 소비자 인식 등과 관련된 교양 강좌를 20대 대학생뿐만이 아닌 다양한 연령층과 조중고 교육기관으로까지 확장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존 소비자들은 비판의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래의 기업인으로서 미래의 과학자로서 성장할 개인들에게 더 올바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줄 것입니다. 둘째로 기업은 개인에게 정보를 쉽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앞선 방안들을 통해
개인이 비판의식을 갖게 된다 한들 기업이 어려운 논문들을 제시하며 소비자의 눈을 속이려 들면 그 방안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상품 광고에 이용한 과학적 자료를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 논문의 간략한 소개나 데이터 출처 등을 덧붙여 개인의 이해를 돕는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품 홍보에 이용된 과학이 소비자를 기만하게 될 때에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며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문제의식과 대안 실천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